어쩌다 나를 잊기도 하지. 때로는 너를 미워도 하지만 가끔은 눈시울 찾기도 하지. 어쩌면 지금 어딘가 혼자서 나처럼 쳐다를 볼지도 몰라. 저 저녁 밖에 빛나는 저녁 나처럼 보면서 울지도 몰라. 드릴게요. 네, 주크박스를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영일 대표 선생님께서 저를 좀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신훈아님이세요. 신훈아님인데 우리 쌀치비모하고 이렇게 서로 교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난 방송 찍으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처음이야. 아니 왜냐면. 네. 너무나 인상이 좋으시고 네. 진짜 제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 원래 방송 보면은 네. 얼굴이 너무 좀 크게 나오시더라고. 아, 그냥 막 딱 보면은 네. 요만하죠. 요만해. 네. 진짜. 그래서 네. 아, 방송계 조금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괜찮아요. 어차피 네. 계속 손해 보는 인생이. 근데 제가 말의 톤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어떻게 전화 통화하다 보면은 너 화났냐? 인생을 살면서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맨날 싸우는 줄 알아요. 아, 지금도 싸우는 거 보면은 그래서 목소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네, 예. 아, 우리 그 멘트 하실 때는 목소리를 조금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예, 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아니, 이거 기술적으로 예, 뒤에서 네. 이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신훈아님께서 이제 불러주셨던 내 삶은 눈물로 채우더라는 곡이었는데요. 우리 신훈아님께서는 이 그 모창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 모창이 아닙니다. 아, 모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어릴 때부터 제가 19살부터 가수가 되는 꿈이 있었다는 것은 네. 이제 전촉을 이제 어린 나이에 사왔어요.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네. 나훈아 씨가 그때 당시 몇십 년에 한 번씩 나왔던 활동하는 그런 좀 목소리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모든 분들이 예. 그 당시에 예. 그래? 그럼 이제 목소리를 듣고 내 나훈아 판을 하나 샀어요. 전촉 LP판을 예. 사가지고 딱 들어보았어. 내 노래를 한번 따라 불러봤어. 네. 따라 불러보니까 너무나 이게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나훈아 씨를 한번 노래 불러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9살 때 그럼 좋아. 10년 만에 뭐 20년 만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나훈아 씨 가수인데 저는 나훈아 씨보다 좀 잘해봐야 되겠다. 오늘 마음에. 자 그러면 그래, 예, 예. 일단은 그 이야기 보따리를 노래 한 곡 더 듣고 풀어보자. 예, 예, 이야기부터 해버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예. 자 그럼 이번에 해주실 노래가 이제 공이란 노래예요. 예예. 예. 자 역시 나훈아님의 목소리입니다. 예. 모창이 아니랍니다. 예예. 예. 살다 보면 날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날게 돼 버린다는 놀미를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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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었고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은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날게 돼 피운다는 놀미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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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리 띠리 띠리 띠어리 Thank you.
신훈아님은 이제 40년 전부터 이제 가수의 꿈을 안고 가수가 이제 꿈이라는 얘기였죠. 이제 결혼해서 물론 아내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면 아내가 되겠죠. 네. 아이 낳고 먹고 살기 바쁘게 살았다고 하시는데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네. 그리고 뭐 공장을 하셨어요? 라이터 공장을? 네. 이제 제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시골에 저 고향이 무주 구천동입니다. 구천동. 네, 무주 구천동. 그런데 예, 예.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요지에 땅이 있었어요. 예. 맨 처음에는 별로 뭐 땅값이 비싸지 않았었는데 예. 무주 리조트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땅값이 그냥 100배, 1000배로 오른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전에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농사를 못 지니까 시골에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서울 환경했죠. 그 형님이 먼저 라이터 공장을 하고 계시다가 제가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인데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이 중국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예, 라이터가 예를 들어서 일회용 라이터가 그때 당시에도 250만, 250원 하나에 350원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50원 하는 거예요. 야, 게임이 안 되지. 그럼요. 예. 뭐 7대 1, 7대 1, 막 이런 정도로 사이 나니까. 그럼 어떻게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그냥 폭발. <부은 말. 웃음> 야, 아, 슬픈 얘긴데 그죠? 네, 그러다가 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쪽 인천 백원역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나이트를 했어요. 나이트 공장이 아니고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을 한 거예요. 예. 네. 참 대단한 어떤 네. 인생의 어떤 네. 굴곡이 좀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또 이제 모정의 세월이에요. 네, 네. 야, 아유, 참 모정의 세월. 이 노래도 엄청 좋으신 노래인데. 네. 자, 우리 신훈아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자, 모정의 세월. 모정의 세월
가슴에 물결만 놓네. 자,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걸로 놓고 보면 네. 아, 우리 나훈아님보다 더 목소리가 좋다라는 아, 그 얘기를 소식적이 아니라 이제 노래에 관심 가지면서 들으셨고 네, 네. 그리고 아, 시골에 그 큰 땅을 팔아서 네. 또 서울 올라와서 네. 또 이제 아, 좀 망했고 거기까지 그렇고 아, 네. 우리 그 신우나님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김광택입니다. 김광택님. 네, 네. 그럼 슬하의 자녀는 지금 어떻게 두고 계세요? 이남이녀인데. 이남이녀. 네. 자, 이남이녀란다. 어. 남매. 남매. 남매인데. 남의 집 얘기하셨구나. 남매인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 아, 사고 치셨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아, 책임을, 왜냐면 와이프도, 현 와이프도, 현 와이프요? 요새는 두 분, 세 분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항상 현 와이프라고 예, 얘기해야 돼. 예, 예. 그때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 딸내미가, 또 서울대 출신이야. 어, 서울대 출신이고 또 사위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서울 뭐냐 서울대 출신이고. 그래 둘이 짝짝꿍이 만나가지고 살다가 저 미국으로 지금 유학 가서 살고 있습니다. 아우 네. 참 우리 그 어르신들 하신 말씀처럼 자식 농사는 진짜 잘 하셨네. 네. 우리 아, 신훈아님의 어떤 인상이나 네. 또 이런 내용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가정에 그렇게 썩 충실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신훈아님은 네. 아, 어떻게 복이 참 많으신 분 같아.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시골에서 그렇게 이제 뭐 아, 어쨌든 뭐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아, 그 사모님도 네, 굉장히 네. 양반 집에 네, 그 옛날로 치면 아, 네, 양반 네, 집에 네. 어떤 진짜 참신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관계가 이게 네. 그 아, 성립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철없습니까? 그때 당시 아니 아까 딸 자랑만 하고 아들 자랑은 왜 안 해요? 남 뭐 남매 왜 아들 자랑은 또 너무 잘 생겼어. 잘 생겼어. 잘 생겨가지고 권상우 본상군지 우리 아들인지 몰라 생긴 것 자체가 아,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아, 슬하의 자녀가 잘 돼서 네. 아, 또 걱정 안 하고 사신 거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네, 네. 어디 가서 진짜 자랑도 하고 네. 요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자 울긴 외로 네. 아, 자 울긴 외로 웃어야지 자 우리 신훈아님의 목소리 듣습니다. 울긴 외로 연극이 아니드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뭐 가정사 얘기에서부터 네. 또 살아오는 또 인생 얘기까지 네.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이런 그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네. 제 인생에 너무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고 예. 제가 생각할 때 제 이야기 스토리를 제 삶의 스토리를 영화화한다면 예. 또 이것도 우리나라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역사상. 왜냐하면 영화라는 자체가 모두 생각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각본을 쓰고 하지만 저는 실제로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한마디로 희한한 삶을 살았어요. 희한한 삶을 살았어요. 진짜 영화가 되면 야 진짜 인생이 저런 인생도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게. 하여튼 상황 봐가지고 네 상황 봐가지고 하여튼 그런 얘기 집에서 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나니까. 영화가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제. 아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한테 이 점수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신은하님은 자신한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0%로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고 다 자부를 해요. 아,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가족들, 우리 저 안 가족들 내 테두리 내에서는 잘못된 판단이죠. 잘 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고향의 이쁜이 역시 우리 신우나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고향의 이쁜이. 신우나님한테 가장 이쁜이는 누굴까요 지금? 첫사랑 아니면 전 네. 와이프죠. 아 오늘 집에 가면 죽었어 아주 그냥. 조금이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한 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조금이나 생각하고 왔대. 네. 아 첫사랑 아니면 전 네. 와이프다. 네. 네. 근데 이제 현재 와이프죠. 나 네, 그럼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녀들,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신훈아님도 물론 굉장히 공헌을 하긴 했겠지만 집에 계신 사모님이 네, 아. 정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사랑한다는 말은 가끔 하시나요? 공식적으로 한 말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아, 네. 잘 됐어, 그러면. 네.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카메라 보시고 우리 현 와이프한테. 네. 진짜 여보,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해주고 나 편하게 진짜 행복하게 살게끔 해준 데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시 한 4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세월이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자기 죽음에 이르기까지 먼저 딱 죽으면 그때까지라도 내가 잘 묻어주고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내가 진짜 너무 사랑해. 아유, 너무 좋습니다. 착해. 아유, 너무 좋습니다. 여보 사랑해. 우리 신훈아님한테 굉장히 방송을 진행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면을 내가 많이 보이네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형님 삼고 싶네. 나이는 아직 안 됐지만. 어? 그러면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자 영영. 영영. 자 음악 나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자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나훈아님 목소리 같대요. 멋지게 잘하십니다.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라고 우리 공주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시고 우리 훈아님의 프로필 이렇게 또 쫙 해서 올려놓으셨네. 올려놓으시고 자 그래요. 또 우리 가수 신훈아님 무조건 대환영입니다.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대박나 시소 꽃길만 걸으시고요 라고 우리 홍초님께서 멀리 제주도에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진달래님께서도 신원님 반갑습니다. 대박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신우나 가수님 못 잊을 것 같아요. 신우나 가수님을요 노래도 잘하시고 패션도 멋지시고 기도 호강 눈도 호강 멋진 시간 화이팅합니다라고 또 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자 우리 가수 신우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나이트를 끝난 지가 한 4, 5년 됐는데 네.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콜라텍을 운영을 해볼까 해가지고 네. 그런데 뭐 와이프가 이제 씨도 안 먹혀요. 아, 그러면 아유, 사모님이 이제는 뭐 씨가 맥히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지금 잘못되면 어떡하겠어요. 이것도 왜냐면 나이트를 시작할 때 네. 한 20여 년 전에 네. 와이프 모르게 시작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모르게 했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엄청 혼났어요. 난리가 났겠구만. 아 난리 났었죠. 자 이번에 또 들려주실 노래가 야 이번에는 지금 어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님에 대한 얘기인데 어머님은 어디에 돌아가셨나요? 네. 병상에 아니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정원사실에 계셔다가 네. 제가 또 사남인데 불구하고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목소리 좋게 나왔지 또 잘생기게 또 나왔지 돈도 많이 물려주셨지 제가 까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머니 누구나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진짜 사랑하고 하지만 네. 저는 자식들보다 윗사랑을 했어요. 난 그 말을 꼭 어디 가서 꼭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예, 예. 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예, 일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신우나님 어메 들으시면서 부모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음악 주세요. 속만 타면 누가
어떤 놈은 팔자 좋아 장가 한번 신훈아님께서 우리 이제 주쿠박스에 출연하셔가지고 참 많은 노래를 지금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아,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이제 그 나훈아 선생님에 대한 노래들 예,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아, 마지막 곡으로 남겨놓으신 노래가 그 오매불망 내 사랑이란 곡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노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이게 한 20년 전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예, 직접 만드셨네요.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 예. 이제 그 어떤 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아, 이런 이렇게 해라. 예. 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명 이제 악보 콩 나물 때가를 잘 못 거리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노래를 아 이렇게 대충 작곡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냥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을 들여가지고 상의하에 이제 제가 작곡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완성이 네. 되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나의 곡을 부를 기회. 네. 그러면 네. 이 오매불망 내 사랑은 누구를 생각하고 이렇게 곡을 쓰셨어요? 아 첫사랑을 생각하셨어요. 얘기 잘하세요. 얘기 잘해요. 아, 얘기 못합니다. 얘기 못해요. 네, 전혀 못하겠습니다. 이건 편집하도록 하고. 자 그래요. 분명히 이 오매불망 내 사랑. 사실 이런 감정을 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물론 예, 그것은 하나 이제 세대 나이가 좀 어렸었을 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신훈아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한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소탈한 방송이 된 것 같아요. 네. 서민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웃고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우리 신훈아님의 타이틀곡입니다. 아. 오매불망 내 사랑 들으면서 네. 아쉬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매불망 내 사랑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떡하란 말이요 지난 날 너와 내가 맹세하던 그 말을 어이해서 너는 나를 잊었나 아주 가시면 아주 한다고 말이나 하고 가든지 아주 못 오면 못 오신다고 소식이나 띄어 보내지 가는 세월아
내 사랑이야 나는 어떡하란 말이요 지난 날 너와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어이해서 너는 나를 잊었나 아주 가시면 아주 간다고 말이나 하고 가던지 아주 못 오면 못 오신다고 혼내지 가지마 가지를 말아요 무정할 사람 가는 세월